이번 발표는 대정 초등학교 큰 마루 지구인 팀인데요. 부엌에서 실천하는 지구야 건강해라는 프로젝트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 세제를 만들어서 세정력 탐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곤충 식량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큰 마루 지구인 팀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큰 마루 지구인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홈쇼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홈쇼핑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손예진, 함께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메이드 인 키친. 한번 사보고 나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방송대 완판된 히트 상품입니다. 네, 특명 부엌에서 시작하는 지구 살리기 상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품을 좀 더 자세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눈 크게 뜨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13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천연세제인데요. 제가 천연세제를 쓴 지 세 달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전에 쓰던 합성세제보다 좋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합성세제 양이 소주 한 컵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 건강을 걱정하다 이런 좋은 천연세제가 있다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천연세제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1:1 비율로 넣은 후 물을 넣어 쓰면 되는데요. 적은 양으로 많이 세척하실 때에는 큰 그릇에 천연세제를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헹궈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세균 검사 테스트에서 완벽한 물결력을 자랑한 좋은 제품입니다. 이 더러운 컵에 친환경 세제와 물을 넣고 기다리면 곧 거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컵을 헹궈내면 컵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천연 세제를 써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는 친환경 세제를 쭉 써오고 있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위생적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죠.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물을 아끼면서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이용한 천연세제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베이킹소다는 염기성이고 구연산은 산성인데 둘이 만나면 중성이 됩니다. 이때 산과 염기가 만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때가 빠집니다. 친환경 세제를 언제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주로 설거지를 할 때나 거울 씻을 때 사용합니다. 천연 세제에 물을 부은 다음에 거품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로만 헹궈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친환경 세제,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정말 꼭 사용해야겠네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채널 고정! 마루이 아이에버 구연산 아이에버 베이킹소다 신환경 세제 아이에버 쿠키 아이에버 미러 곤충 음식 신환경 세제 곤충 음식 기후변화 네,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셨나요? 두 번째 상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곳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하영 곤충식량연구가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곤충식량연구가 이하영입니다. 곤충식량은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식량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식용곤충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곤충을 전체적으로 부르는 말이고 몸집에 비해 매우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도 풍부하지만 소에 비해 좁은 지역에서 적은 먹이로도 기를 수 있어 효율성은 뛰어나고 깨끗합니다. 네, 문제는 사람들의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곤충이 맛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 고소한 미름을 갈아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초코칩이나 초코가루, 치즈가루 등을 넣어서 맛을 높였지요. 우선 곤충이 맛있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곤충을 통째로도 먹을 때 거부감이 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곤충 쿠키를 먹으니 쿠키에 밀웜이 들어가 더 고소하고 훨씬 바삭해져서 감칠맛이 납니다. 이쯤 되면 역시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밀웜 쿠키를 직접 먹어본 한 학생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곤충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우, 말도 마세요. 처음에는 곤충을 어떻게 먹나 기겁을 했죠. 네, 그럼 어떤 계기로 생각이 바뀌셨는지. 곤충을 갈아서 쿠키에 넣었다고 해서 안 보이니까 먹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호기심도 생기고 막상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담백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린 곤충을 통째로 구입해서 과자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극복 방법을 완벽히 실천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지구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쇼호스트 손예진, 이주영이었습니다. 저희 큰마루 지구인 친구들은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방법과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부엌에서 시작하는 지구야 건강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자원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개인컵을 쓰실 때 물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고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 쉬운 물건들로 세정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이용한 친환경 세제가 가장 적합하였습니다. 이 세제는 이용하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세정력이 우수하고 안전합니다. 두 재료를 섞었을 때 굳는 문제는 두 재료를 서로 다른 통에 넣어서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시작된 환경 파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심각해질 식량 부족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그 결과 영양이 풍부하고 기르는데 물과 먹이가 적게 들어 요즘 새로운 먹거리로 나오고 있는 곤충 식량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 이용의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곤충을 갈아 쿠키에 넣어 사람들이 곤충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 즐겁하던 저희 큰마루 지구인 친구들도 곤충을 직접 먹어보니 거부감이 없이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친환경 세제와 곤충 쿠키를 전교생에게 홍보한 결과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기후변화 극복과 예방을 위해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생각에 뿌듯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큰마루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마루 지구인 팀 멋진 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친환경 세제를 두 가지 만들었죠. 그렇죠? 밀가루하고 섞은 거하고 베이킹 소다 구연산 섞은 거 이렇게 예,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느 쪽이 더 세정력이 그러니까 잘 닦이는 기름기를 잘 닦는 효과가 좋아요? 아, 세정력은 저희가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식초가 냄새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천연세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소다하고 식초를 섞은 건 만들 수가 없죠. 둘이 섞기만 하면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가루니까 바로 닦기도 전에 거품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더 어느 쪽이 더 잘 닦인다, 기름기가 잘 닦인다, 덜 닦인다 이 비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잘 닦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기존 세제하고는 어때요? 아, 저희가 만든 천연 세제가 기존에 있는 합성 세제보다 비누가 거품이 난 뒤에 씻기는 물의 양이 더 적게 들어 저희가 천연 세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